난 분명 갔다 오라고 했다. 아, 그럼 안 갈게. 정말? 그럼 우리 아침에 출발할 수 있겠다. 휴가 어디로 갈까? 소라는 어디 가고 싶은데? 난 아무데나. 정신 바짝 차리자. 저 아무데나는 진짜 아무데나가 아니다. 어떡하지? 그래, 남자답게 리드하자. 소라야, 그럼 우리 산으로 갈까? 산에 가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텐트도 치고 캠핑도 하고. 산? 응. 화장실은? 샤워는? 벌레는? 아. 오빠는 어떻게 오빠 생각만 해? 이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여자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가자. 그럼 소라야, 바다는 어때? 바다 가서 물놀이도 하고 선탠도 하고 너무 좋지? 그래, 좋네. 오빠가 좋네.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물놀이도 하고 선탠도 하고 나랑 놀려고 가는 거야? 그 여자 좀 보려고 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소라가 시키는 대로 하자. 소라야, 응? 나는 소라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자. 아무데나? 응, 아무데나. 변했어. 왜? 다 잡은 물고기라고 이제 밥 안 주는 거야? 아니야! 옛날엔 나도 타고 오빠가 먼저 계획 짜고 그러더니 안 변해. 변했어. 나 집에 갈 거야. 따라오지 마! 정신 바짝 차리자! 아니, 따라오지 말라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그래, 달래달란 건가? 알겠어. 소라야, 오빠가 미안해. 화 풀어. 잘못했어.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 변한 거 같아서 미안해. 오빠 입으로 변한 거 인정했네! 그게 아니고! 그래! 너 변했어!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이게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이 나니까 말을 아끼자. 소라야! 뭐? 말해봐. 뭐? 소라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오빠 소원대로 휴가도 가지 말고 그런 말 안 우리 했어. 헤어지고 각자 잘 살다가 너무 갔어. 나 늙어 죽으면 영정사진 앞에서 얘기해! 이것도 아니네. 그럼 어떡하지? 그래, 먼저 선수를 치자. 소라야, 오빠가 여행 계획 안 짠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소라가 내가 변했다고 느끼게 한 것도 미안하고 오빠가 다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알고 그랬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고! 모르는 것보다 알고 그러는 게 더 나빠!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바짝 차렸는데! KBS